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주간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오늘은 김천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남서부 지역의 사회, 문화, 산업, 행정, 교통, 관광 중심지입니다. 직지문화공원에는 밤이면 화려한 분수쇼와 야외전시장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럼 김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7월 1일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김천 GMTV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김천의 건설관리공사가 진주의 시설안전공단으로 통합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로 출범했는데요.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영남지사와 진주교육원의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양 기관은 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해 2022년 임시교육장을 개설하고 김천혁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체전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이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첫 해를 제외하고 한 해도 빠짐없이 열린 국민화합의 장입니다. 경북도에서 6월 30일 제102회 전국체전 개막을 100일 앞두고 도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열렸으며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23개 시군에서 추천한 도민위원 2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도민위원회는 도민 참여, 손님 맞이, 청년 기업, 문화, 관광, 체육, 과학, 산업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각계각층에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전은 코로나 이후 대한체육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 및 역사성과 함께 경북 제도약의 대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로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주시 시민단체 정책협의회가 지역의 4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북대 상주 캠퍼스 정문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상주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상주시 시민단체 정책협의회는 상주시와 상생발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상주시 시민단체 정책협의회는 경북대 상주 캠퍼스 앞에서 갈수록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경북대 상주 캠퍼스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상주 캠퍼스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기학과를 신설하고 부총장 제도를 부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 경북대학교는 상주대를 경북대 상주 캠퍼스로 통합하면서 농업교육센터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상주방송 아나운서 정혜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성주군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충원탑 참배를 시작으로 동심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주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7월 1일 동심기업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돌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확보한 사업비 90억 원을 금융마케팅 상담, 수출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활용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성주군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을 둘러싼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비도 거침없이 대응하도록 역량을 키우고 군민 한 분 한 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직한 걸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주시가 지난달 프리미엄 농특산품을 수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체결한 울타리 US사와의 MOU에 기반을 두고 수출할 예정입니다. 영주 미디어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는 올해 6월 말까지 울타리 USA사로 44만 달러 상당의 물량을 선적했으며 하반기까지 총 90만 달러 상당의 특산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선적 품목은 영주시의 홍삼 제품을 비롯한 대표 우수 농특산품이며 미국 현지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우수한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선적 기념 행사에 참석한 장욱현 시장은 앞으로도 영주시의 우수 농특산품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덕군이 괘씸마을을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로 지정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괘씸마을은 조선인조 때부터 영남남씨들이 정착한 집성 반촌이자 전통마을입니다. 영덕 괘씸마을은 전국에서 8번째로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재 민속마을이며 경북에서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영주 무선마을, 성주 한계마을에 이어 5번째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민속마을의 고장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고 향후 보수정비 사업을 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영덕군과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비롯해서 지역기관 단체장, 문중대표 등이 참석해 영덕 괘씸마을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영덕 괘씸마을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경북이 우리나라 대표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도내 민속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각 지역의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경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